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 매거진원은 100회를 맞았습니다. 첫 회부터 100회에 이르기까지 원불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 순간이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했던 매거진원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1월의 첫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각각 익산중앙총부를 방문해 경산종법사님을 예방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익산중앙총부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김인경 수의단회 상임중앙, 성도종 수의단회 중앙, 한은숙 교정원장,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이 맞았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 시국에 대해 의견을 밝힌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대단히 위태롭다고 말하고 이 위기를 현 정부와 국회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중앙총부 방문을 환영한 경산종법사님은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변성룡한다고 예언하셨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세계 1등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경산종법사님을 예방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개헌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산종법사님을 예방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무당국 실무자들과 원불교 교단의 지도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종교 성직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원불교 교단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법에 따라 과세 정책을 추진하되 성직자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겸허히 보완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산종법사님은 원불교는 종교종단 가운데 가장 가난하지만 성직자 과세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만 종교인들은 무형의 배품을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본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소득에 따른 공정한 세금 납부의 원칙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원불교 여성회가 20번째 전국훈련을 났습니다. 새로운 여성운동에 희망을 제시하고 자력을 갖춘 재가단체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습니다.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20회 여성회 전국훈련에는 600여 명의 재가출가 여성회 회원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여성, 변화시키는 여성, 함께해요 원불교 2세기를 비전으로 공부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결제식으로 시작됐고 양재우 교화훈련부장이 결제 법문을 했습니다. 홍일심 여성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함께하는 대호법운동은 교법의 사회화를 위해 교화 현장에서 제 몫을 다하는 여성 회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지성 대호법의 추모식을 중심으로 한우람 법문, 주제 강연, 비전 선포, 케냐 교당에 대한 경과 보고, 희망 특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한우람 법문에서 좌산 상사님은 여성회는 세상의 자부요, 교단의 희망이므로 여성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만사 성공의 궤철인 신분의성 공부길에 매진해야 한다고 천명하며 신분의성 공부가 정신개벽운동의 실제라고 설법했습니다. 이어 여성회 새로운 도약에 대한 주제 강의는 회원들의 인식 전환에 숙제를 안겨주기도 했고 방송인 김재동 강사의 희망 특강은 우리 사회의 반목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유쾌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재동 강사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으며 오직 평화가 길이라고 말하고 가장 큰 행복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리 이타 정신에서 나온다고 설명해 원불교 여성 회원들이 깊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마친 원불교 여성회는 향후 케냐 교당 불사와 한우란 운동 사업 전개에 전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